현실이 팍팍할 때 생각나는 한마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춤출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피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언제나 인생이 쨍쨍하게 맑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비 오는 오늘 같은 날도 좀 더 좋은 순간으로 즐겨보기. 양파의 음악정원. 7월 22일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아이유의 레인드롭이었습니다. 앞니 빠진 토끼님께서 양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 곁에 유일한 친구 라디오.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인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귀에 쏙쏙 꽂히네요. 작업실 바로 옆이 성당인데 12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려서 바티칸에 와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해요 하셨어요. 성당에서는 12시가 되면 종소리가 들리는군요.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음악 그리고 멋진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청취해 주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거기 가니까 음악도 좋고 막 선물도 너무 좋은 거 많이 주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봉용님께서 바람이 엄청 불어 시원한데 날아갈 것 같아요. 집콕 주말 보냈더니 왠지 더 피곤한 월요일. 음악정원 들으며 원기 충전합니다. 음악정원 원기 충전 되죠. 네, 이게 주말에 뭐 이렇게 여행을 짧게 다녀온다거나 놀러 갔다 온다거나 뭐 이렇게 북적북적 되게 보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분명히 집콕하셔서 쉬었던 것이 좀 이렇게 목요일쯤 되면 아마 에너지가 발휘가 될 겁니다. 심정희님께서 습도로 가득 차서 눅눅한 월요일 양정원에서 흘러나오는 첫 곡 상쾌해서 좋아요 해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장마철이라서 괜히 좀 기분이 다운된다, 좀 우울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 오는 날이어서 좋은 점들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더 들리는 것이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비 오는 날은 왠지 더 음악이 좋게 들리고 센티멘탈하게 들리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참 이제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기약이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대의 일상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참 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일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적응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도 춤출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삶이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오늘 비가 와서 왠지 마음 싱숭생숭하고 기분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파의 음악정원에서 오늘 엄청난 선물 준비해봤는데요. 화장품 데이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화장품이 여러분들께 갈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요.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콩이나 문자 번호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여기서 콩이란 건요. KBS 앱인데요. 라디오 앱인데 그 콩을 까시면 대화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전부 다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3542님, 4084님 그리고 이경필님의 신청곡 바비킹과 거미의 듀엣곡입니다. 러브 레시피였어요. 신정민님께서 아침에 정성 들여 드라이한 머리가 비가 오니 습기를 머금어서 점점 부풀어 올라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도 될 정도로 사자머리가 됐어요.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래도 머리숱 많아 좋아 보인다 하는데 묶어야겠죠? 근데 저는요
커플이거든요. 이렇게 막 머리가 살랑살랑하는 얇은 머리카락인데 머리숱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이런 곱슬머리들은 물론 이런 비애가 있지만 저는 머리숱이 나중에는 많아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뭐 사자머리도 이렇게 뭐 멋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계세요. 나는 그런 머리가 부럽던데. 이서영님께서는 얼마 전에 제대한 오빠가 마스크 낀 제 얼굴을 보더니 역시 넌 최대한 가려야지 좀 사람 같네 라는 거 있죠. 아, 그동안 군대 있을 때 용돈 모아서 간식 박스 보냈던 게 그 후회로 다가오네요. 이런 게 현실남매인 거죠? 하셨어요. 현실남매 맞네요. 네, 찐남매. 뭐 이렇게 남매들끼리는 정말 티격태격하는 그 매력이 또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서영이 오늘 좀 예쁜데? 라는 말을 좀 돌려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4459님은요. 코로나 이후 아들 머리를 집에서 자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엔 제가 잘못 잘라서 엄청 이상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잘라주진 않으셨는데 저는 항상 머리를 길렀으니까 막 따주시고 하셨는데 남동생 머리는 이렇게 우동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 잘라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그 제 동생도 좋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일 겁니다. 네, 뭐든지 하기 나름이죠. 점점 느실 것 같은데요, 왠지. 이정우님은요, 양파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단지 내 산더미예요. 하루 종일 동료들이랑 매일 풀 뽑느라 너무 힘들지만 오늘도 청량음료 같은 양파님 목소리 들으며 아자아자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량음료 같나요 제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기분 좋네요. 네, 풀 뽑는 거 정말 일이죠. 이게 뽑아도 뽑아도 다음날 보면 또 새로 나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6045님 그리고 송기무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였습니다. 7933님이요. 오늘 모처럼 하루 휴가 냈어요. 매일같이 생긴 아침인데 집안에서의 아침은 참 달라 보입니다. 커피 마시며 앉아있는데 창밖에 오는 비도 너무 분위기 있고 나무의 초록도 예쁩니다. 항상 매일 늦을까봐 전철역으로 달려가느라 못 본 우리 동네. 오늘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알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그 지하철 놓칠까봐 매일 아침 뛰어다니고 또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간다고 또 뛰어다니고 이러느라 그 동네의 풍경들을 눈에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참 예쁜 동네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하나하나 눈에 넣으시고 그리고 음악들도 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정수연님은요. 양파님 이번 주말에 시험 치는데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을 보니 속이 울렁거리는 건 뭘까요? 항상 시험 일주일 전부터 잠도 설치고 소화도 안 되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양파님 좋은 기운 좀 주세요. 저도 그 시험에 정말 엄청난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좀 뭐랄까 평소처럼 그냥 평소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조금 그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시는 건데요. 오늘은 음악 정원과 함께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평소처럼 난 잘할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2시간 즐기세요. 네, 분명히 이번 시험 잘 치실 겁니다. 화이팅이요. 이명아님은요. 집안 청소하고 샤워 후 티셔츠 꺼내 입었는데 헐렁하길래 새 빠졌나 보다 하고 너무 좋아서 과자며 떡볶이 순대 잔뜩 먹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왜 내 티셔츠 입었어? 하네요. 커플티. 이거 남편 거였다니. 유유.
디저트 하나로 이 수많은 군것질을 네, 저지르셨군요. 네. 아니 뭐 어떻습니까? 하루 정도는 네, 잘하셨네요. 화장품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사연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섯 분 뽑아서 신청곡 다섯 분 그리고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화장품 보내드리는 화장품 데이입니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61 우물정 누르시고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서영주님, 5900님, 그리고 4446님, 5370님, 김기영님의 신청곡이에요. 이 곡은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노래인데 전미도 씨가 부른 리메이크 버전 말고 신효범님의 원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일 못하는 직원도 꼴보기 싫지만 지나치게 너무 일을 잘하는 직원을 봐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팀장님 여기 기획안 있습니다. 요 백과점 벌써 다 했어? 내일까지 줘도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뭐든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박과장. 일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이야. 그래도 빨리 했으니까 뭔가 허점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획안을 봤는데 이럴 수가. 아이디어도 좋고 정리도 심플하면서 세련되게 너무 잘한 거다. 혹시 수정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글쎄 이거 글자 포인트가 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흠잡을 데 없는 기획안이었지만 왠지 그냥 오케이를 하기가 싫었다. 왜냐면 이렇게 일 잘하면서 치고 올라오다 보면 언젠가 박과장이 나를 밀치고 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으니까. 어때? 박과장 진짜 물건이지? 응? 아니 일이 좋아서 결혼도 안 한대잖아. 신입 때부터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오 팀장 좋겠어. 응? 그런 인재랑 같은 팀이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같이 일해봤는데 알아서 척척 다 잘하니까 팀장인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속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박과장 칭찬만 해댔지만 그게 나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나도 한때는 박과장 못지않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뭐야 박과장 지금 나 대신에 회의 들어갔다 온 거야? 네 팀장님 갑자기 부장님이 급하다고 호출이 와서요. 기획안 빨리 설명해야 된다고 해서 팀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요. 아니 그래도 나한테 계속 전화를 했었어야지. 아니 박과장 아니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죄송합니다. 근데 부장님이 너무 급하다고 들어오라고 하셔서. 됐고 앞으로 뭐든 나한테 보고하고 해. 알았어? 괜히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런 게 열등감이구나. 왠지 뒤늦게 박과장한테 미안해지는 오늘이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으신 곡은 자이언티의 미안해였습니다. 최민주님께서는 저는 입사 동기가 저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일 능률도 얼마나 좋은지 부럽다가도 질투나서 늘 자존감이 떨어졌는데요. 부장님께서 세상에 제가 고른 밥집이 최고라며 역시 미식가야 라고 칭찬해 주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분 좋아지신 것도 너무 다행이네요. 0383님은요. 아 저도 공감. 왠지 일 잘하는 후배랑 일하면 편하면서도 뭐 왠지 모를 그 불안감이 들긴 해요. 참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남이랑 뭐 비교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괜히 스스로 빠지게 되는 함정이에요. 내가 내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
임 주인님은요, 직원 육성해주는 것도 좋은 팀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조급해 말고요, 밀어줘야겠죠. 멋지게 사과하는 것도 방법이죠. 커피 한잔 하면서요. 그저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주면 오히려 더 뭐랄까요, 더 뭐랄까 존경받을 수 있는 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의 능률 때문만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거라. 김명화님은요, 저보다 일 잘하는 후배가 들어오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일을 더 못하기 때문에 저는 후배와 나의 다름을 인정해버리니까 마음도 편하고 훨씬 일하기도 수월해지더라고요. 이 방법이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내 일에 집중하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중훈의 노래예요. 비와 당신, 그리고 페이지가 부릅니다. 벙어리 바이올린.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3066님께서 별내면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98세 되시는 동네 할머님이 며느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복날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것 같아 전복 삼계탕을 포장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분이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동네 맘카페에 칭찬도 해주셨네요. 월요일 아침 비가 오지만 마음은 너무 상쾌합니다.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내면 분명히 또 돌아오는 게 있죠. 네,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김윤영님은요, 유재현 씨 힘내시라고 꼭 얘기 부탁드린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500번 다시 2번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무척 피곤한 것 같아요.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든 기사님들 화이팅이요 하셨어요. 유재현님께서 이 운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제가 화장품 보내드리는데요. 화장품 쿠폰 말고 흑마늘 진액 세트로 선물 바꿔서 보내드릴게요. 7046님은 언제나 나의 가슴을 설렘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나의 아내의 50번째 생일입니다. 이순주, 내가 정말로 많이 사랑해. 양파씨가 전해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셨어요. 순주님 듣고 계신가요? 네, 남편분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세상에 막 엄청나게 크게 네, 외치시네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로맨틱하신 남편입니다. 네. 9929님께서 이번 주 친구 결혼식 축가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결혼식에 참 속상해하던 친구였는데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이쁜 친구 모습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결혼식 축가로 뭐 부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양파의 메리미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결혼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367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성승현님께서요, 양디 제 여동생 결혼식 때 본인이 직접 양디의 메리미를 불렀는데 남편 될 신랑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결혼식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니, 여동생분이, 그러니까 신부가 메리미를 직접 불렀다니 진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겠어요. 노래를 참 잘하시나 보다. 감사하고요. 소개되셨으니까 화장품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 참 달달하네요. 네, 이 달달함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데이드림은요, 마룬5의 슈가입니다. 달달한 슈거 한 모금 하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나른한 오후 달콤한 디저트로 기분 전환하세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달달한 도너츠와 커피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다섯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문제 들으시고 재빨리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 최초의 이것이 정식 기관으로 만들어진 건 영국 런던.
두 번째 힌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 번째 힌트. 오늘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8월 5일부터 이것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짐. 네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 각각 수만 명의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셜록 홈즈. 복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번 형사, 2번 탐정, 3번 스파이. 1번 형사, 2번 탐정, 3번 스파이. 오늘 디저트는 달달한 도너츠와 커피 다섯 분께 드릴 거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1 우물정 누르시고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실 때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에만 정답 받을 거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2부 디저트 퀴즈에 이어 들으신 곡은 셜록의 시리즈 1 OST 중에서 셜록의 The Game is On 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저는 사실 이 곡을 처음 들어보니까 언제 뭔가 터지지? 언제 뭔가 본론이 시작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네, 이런 음악이었네요. 네. 오늘 정답 아시겠죠? 바로 발표해드릴게요. 2번 탐정이었습니다. 사실 탐정이라는 직업은 사실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는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정식으로 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근데 8월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탐정이라는 직업도 새롭게 많아질 것 같죠. 하지만 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라던가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쓰리싹님께서는 2번 탐정, 범인은 항상 가까이에 있죠. 6061님은 탐정, 제가 꿈꾸던 직업인데 이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세상이 됐습니다. 0355님은요, 제주에 탐정하면 바로 우리 아내 어디다 용돈 숨겨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추리력도 짱이에요. 완전 뜨끔뜨끔. 곽기숙님은 저는 어릴 때 탐정놀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렇게 그 추리력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1830님은요. 셜록홈즈 시리즈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이나 읽었네요. 저도 음악정원에 탐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정원에 탐정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1421님은요. 명탐정 코난 진짜 재밌게 봤는데 추리 실력은 안 늘고 엉뚱하게 범인 관상학만 늘었어요. 크크 공포 영화 볼 때도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타고난 감 아닌가요? 뭐 관상학적으로 저 사람이 왠지 범인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저는 다 좀 감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추리소설 이런 거 뭐 공포 스릴러물 이런 거 좀 무서워서 잘 못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만큼 셜록 홈즈를 많이 보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그 참 재밌다는 건 알고 있죠. 탐정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용됐다라는 건 어떤 걸 시사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 그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해서 도너츠와 커피 보내드릴게요.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계속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우물정 누르시고 1061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6181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1, 2, 3, 4 들으셨습니다. 7988님은 저의 아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돈도 없으면서 1억 원 대출을 받아 가게 오픈을 한다네요.
가게가 안 되면 돈보다도 자존감을 잃을까 봐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걱정됩니다. 아들 믿어야겠죠? 아, 이게 참 뭐랄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가장 곁에 있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힘이 돼주시면 더 믿어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힘을 받아서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시라고 꼭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서소희님께서요. 태백에서 핸드볼 경기 끝나고 집으로 오고 있는 큰딸. 결국 예선 탈락이지만 그동안 고생했고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딸 오늘 저녁 김치찌개와 삼겹살이다. 어서 빨리 와 하셨어요. 아이고 핸드볼 선수인가 봐요. 네.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두 분에게 화장품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에서는 여러분들께 화장품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사연자분들께요. 화장품 쿠폰 선물로 나가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신청곡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이 곡 5499님, 8697님, 그리고 7706님, 5370님, 그리고 8366님, 0389님의 신청곡인데 이 곡을 제가 자꾸만 이 곡의 작곡자와 제가 굉장히 친해요. 뭐 제 곡도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한데 계속 제가 돌멩이라고 아 그거 있잖아 돌멩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하연우의 노래입니다. 돌덩이.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신 곡은 하연우의 돌덩이였습니다. 3659님께서 남편이 잠깐 실직 상태인데 눈치를 살살 보면서 편히 있지 못하네요. 그런 모습들 보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여보, 우리 지금껏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남편분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꼭 뭐 가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실직 상태일 때도 있고 또 돈을 또 잘 버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도 마시고 미안한 감정도 잠시 접어두세요. 네. 그리고 또 쉴 때 잘 쉬고 뭔가 그 다져야지 다음 스텝에 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7598님은요. 요즘 들어서 부쩍 일하시는데 피곤해하시는 우리 엄마.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쉬라고 해도 못난 자식 결혼하는데 전셋값이라도 보태야 된다고 계속 일하시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 항상 죄송스러워요. 에휴, 언제나 돈 걱정 마음고생 안 하고 살지. 심란한 하루입니다. 양파 누나. 이롱 어떡해요. 어머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늘 이런 거죠. 네, 사실 뭐 전세값을 꼭 보태셔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마음 꼭 전하세요. 오늘 저희가 화장품 데이긴 하지만 특별히 흑마늘 진액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께 선물하시면 좋겠네요. 3659님께는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딸이 핸드폰 선수라는 그 사연은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 나온 사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또 소개된 사연들은 진정성 없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선물은 자동 취소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화장품 데이로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저희가 뽑아서 소개해드리면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화장품 쿠폰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누르시고 1061 그리고 우물정 누르시고 1061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수지의 노래 Ring My Bell 그리고 울랄라 세션이 불러요. Love Fiction.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377잔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차팍 사전. 우리 몸에 독이 되는 나쁜 커피 습관은 뭐가 있을까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땡기는 게 사실인데 커피를 마실 때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나쁜 버릇 일단 첫 번째는요. 뜨거운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거. 이렇게 되면은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는 절대로 유리잔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서 원두 커피 드시는 분들 기왕이면은 갈아놓은 원두 가루보다는 통 원두를 사셔서 집에서 마실 때마다 갈아 드시는 게 더 좋다는 사실. 원두를 갈아서 보관하다 보면은 더 많은 활성산소가 들어가서요.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겠다고 커피부터 마시는 거. 사실 이것도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 일단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에 산도가 높아져서 하루 종일 속쓰림이 생기고요. 또 눈 뜨고 난 후에 2시간 동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생기는데 커피의 카페인이 이런 코르티솔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커피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2시간 지난 다음에 마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3잔 정도만 마셔주고 또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또 밥 먹자마자 커피 마시는 거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이라는 사실. 커피에 있는 타닌 성분이 철과 결합해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커피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나쁜 습관은 고쳐가면서 적당히 즐기자고요. 깨알잡박사전에 이어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였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덜 뜬 눈으로 커피 한 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게 위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고칠 순 없겠지만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씩 고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지? 이런 분들은 3시 이후에는 커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되도록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274님은요.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뜨끔해요. 언니 라디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그래도 1일 1커피. 저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안 마시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뭔가 정신이 들기 위한 어떤 약처럼. 유국조님은 제가 나쁜 습관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완전 쫄렸어요 하셨네요. 뭐 그렇게 쫄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나씩 실천해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9285님은 아 이런 방송이 있었군요. 블루투스를 구입하고 콩을 깔아서 음악정원 처음 만나봅니다. 라고 양파의 음악정원으로 7행시를 지어보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처음 온 기념으로 이렇게 7행시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정성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매일매일 뵀으면 좋겠네요. 양, 양털처럼 따뜻하게 파, 파란 하늘처럼 청명하게 의, 의자의 쿠션처럼 아늑하게 음악으로 치유하는 시간 악, 악기처럼 연주하는 내 마음 정, 정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원, 원 없이 들어볼까요? 와, 정말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네요. 어머머, 감사합니다. 이거 막 몇 날 며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와, 정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여기 붙여놓고 싶다. 네, 두 분께도 화장품, 아, 세 분이군요.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선물로. 도시 아이들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9263님께서 달빛 창가에서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4300님의 신청곡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박성신이 부르는 한 번만 더.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그리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들었습니다. 음악정원은 사실 들려드리는 음악의 그 연대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제가 진짜 꼬마꼬마 때 들었던 이런 노래들도 나오고요. 요즘 신곡들도 나오고 그래서 음악정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민용기님은요. 양디 카센터 운영하는데요. 너무 덥네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일합니다.
손님들에게 양파의 음악정원 홍보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다 보니 한 달에 두 번만 쉬어서 삼남매 아이들이랑 아내에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 알 겁니다. 아이들과 아내분은 그 사랑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 직접 말로 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박수현님께서는 이번 주 주말에 20대 풋풋했던 때에 만났던 옛 남친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건데 설레네요. 이런 감정이 40대에 와서 다시 오다니 왠지 다시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주말이 기대되는 행복한 월요일. 와, 정말 저도 기대되네요. 이렇게 돌아 옛 인연을 다시 만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 유명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부터 해서 정말 이런 에피소드 노래로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그 주말에 아름다운 일이 펼쳐졌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수학학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은 남편에게 힘내라는 말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김윤희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장마철이라 습도가 좀 높은데요. 이럴 때는 기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것도 좋겠죠. 이어지는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9931님의 신청곡입니다. 부활의 사랑할수록 들을게요. 저는 내일도 다시 오겠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